이 시대는 스카웃 시대입니다. 스포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 각 분야에 보게 되면 국내에서 인재를 찾기 힘들면 외국인까지도 수십억을 돈을 들여서 그런 사람들을 스카웃합니다. 대학교마다 요사에는 유능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스카웃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람을 찾습니다. 스카웃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이 사람은 세상 조건으로는 사람들조차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런 초라한 한 촌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 말년에는 비참한 그런 환경에 놓여있던 사람입니다. 나이는 많고 가진 돈은 없고 세상 권력은 없고 아무도 이 사람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가살이 40년 세월이 흐른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이 80세 때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저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아있는 유대 역사에 찬란한 역사 속에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켰던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왜 모세라는 사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사건을 옮기면 이 시대에 우리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 조건은 아무것도 이 사람은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분명 이 자리에 지금 현재까지 내 모습을 돌아보면 나의 현주소는 실패한 모습입니다. 가진 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하는 것을 노리겠지만 잃어버린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점점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억력도 점점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한둘 명씩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성경은 한 구절을 간단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는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그 사람의 인격,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살아온 성도 여러분, 어떤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든지 어떤 자리에서 실패했든지 하나님 그 실패한 자리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서 이 시대 가장 크게 들어서시는 지도자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출애굽기 7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던 모세의 나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나이가 80세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서셨던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이 있었느냐면 민수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남자 나이 20세에서 50세까지만 선발돼서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60만 명 가운데는 실기가 있는 그리고 대단히 힘이 좋은 청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80세 된 고령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그런 미디안이라는 곳에 사람이 인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찾아보지 않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처가살이 40년을 보내고 있는 목동으로 전락해버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 봅니까? 이 땅에 어떤 능력을 보고 쓰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사람의 인격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애굽에 내려가서 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말에 대해서 능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는 본래
말에 능한 자가 아닙니다. 본래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나는 말에 능한 자가 아니고 나는 입이 뻣뻣한 자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행전 7장 22절은 모세의 본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사람은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바로가 왕이었는데 그 왕에게는 공주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모세의 양 어머니가 된 사람인데 이 바로 공주가 무남 동녀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양자로 들어간 사람이 모세였는데 이 사람은 모세는 나이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 왕 순위 1순위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왕학을 공부했는데 군사학, 애굽의 정치학, 그리고 애굽의 경제학, 농경학까지 다 이 사람은 답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특별히 강조하기를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웅변가였습니다. 말 자력으로 달뱅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본래 말에 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합니까? 이 사람은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젊었을 때 애굽의 왕자였을 때는 말 참 잘했습니다. 나는 달뱅가였습니다. 웅뱅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본래, 난 처음부터 나는 말이 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단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난 척을 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온유하고 겸손한 이 모습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 주님의 인격, 우리 주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모세는 한마디로 예수님 성품, 인격을 그대로 쏙 빼닮았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 됨됨이가 잘못될 때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이클이 맞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광야 한가운데 노인으로 전락해버린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면서 어쩌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 사람은 건강을 주셨는데 120세까지 40년 동안 이 사람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마지막 그런 아름다운 황금기를 보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스카우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을 찾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인격이 반듯한 사람, 온유한 사람을 찾습니다. 혈기가 없는 사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성격이 죽질 않아요. 혈기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교회 직분 받아버리면 교회를 망쳐버립니다. 다투기를 좋아하고 혈기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집에 아무리 많은 것을 산더미처럼 재물을 쌓아놓아도 그 집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옮기가서 솔로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열왕상 3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나는 종입니다. 종은 무엇을 말합니까? 항상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한없이 종의 자리까지 낮춥니다. 누구의 모습일까요? 예수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작은 아이라 원해 보게 되면 나는 대단히 철이 없고 그리고 걸음마도 잘 못하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을 주십니까? 1000번지를 들고 난 후에 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며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화도 내게 주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 스스로 성격을 성화시켜야 됩니다. 어떡합니까?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그 훈련은 나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2000년 동안 전설의 인물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00년 동안 이러한 사람이 아직도 전 세계 어디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열두 사도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사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느냐면 셋째 하늘까지 이 땅에서 살아서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몸에 천 조각을 가지고 있을 때 앞치마 손수건을 사람들이 와서 이 바울이 소지하고 있던 것을 가져가서 병든 사람에게 대신 갖다 얹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가공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 몸에 지니고 있는 천조각기도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최초로 저 유럽의 마게도니아의 역사는 그렇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이 사람 부르셨습니다.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는 그를 부르셔서 유럽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은 유럽으로 시작해서 이제 아시아권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귀하게 서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 전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게 되면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 배에서 10개월 채우고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미숙아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사도는 주의 종들입니다. 모든 주의 종 가운데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점점 신앙이 깊어질 때 에베소서 3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이제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은 가장 낮은 자에 있는 낮은 자리에 있는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가 가까이 올 때 그 신앙은 점점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크게 쓰임받으면서도 자신을 그렇게 한없이 낮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호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킵니까? 스가랴 1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작은 자들 위해 내 손을 들이우리라. 들이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큰 손이 그 사람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시는 것, 지켜주시는 것, 그리고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 축복의 손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좀 있고 더 많고 또 재물이 좀 더 있다고 해서 명예가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한마디로 세상 말로 폼을 잡으면 이 사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직접 찾아가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은 열악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온유하고 겸손할 때 성경은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니라. 교회 안에서 은혜 생활은 누가 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은혜 생활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대적한다 말은 원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원수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 대적하신다는 건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때가 옵니다. 어떤 때가 옵니까? 하나님 높이시는 때가 옵니다. 물질로 힘들었던 사람이 물질로 하나님 높이시고 여러 가지로 명예를 높이시고 자녀를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을 하나님 그 자녀를 통해서 높이시고 일을 이루시는데 겸손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주님이 계신 가정입니다. 겸손한 교회, 그 교회는 주님이 계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5절은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주시고 5장 6절에서는 겸손하면 높여주신다 그러시더니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포괄적입니다. 종합세트입니다. 너 문제 가지고 있느냐? 다 가져와. 그 다 던져버려. 맡기라. 버리라. 내가 책임지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의 문제를 맡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낮은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 낮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릅니다. 반드시 물은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은 연결수록 수그러집니다. 쭉정해야 될 때는 빈깡통은 소리가 크고 쭉정해야 될 때는 고개를 쳐둡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곡이 될 때 채워지면 자꾸만 나 자신을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중량감이 있는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애굽으로 갈 때에 바로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바로왕은 영적으로 보면 사탄마귀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나가려고 할 때에 애굽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마귀, 애굽이란 말은 검다는 뜻입니다. 어디를 말합니까? 영적으로 보면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우상천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여러분 지금 출입시켜서 건져내십니다. 낼 때에 이 바로왕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예배 시간에 말씀이 중요하겠지만 오늘같이 중요한 시간이 없습니다. 이 시대를 그대로 조명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적인 오늘 신앙생활이 어떤 자리에 서야 할까요? 첫 번째 바로왕이 제시하는 타협안이 있습니다. 누가 제시합니까? 모세가 제시한 것이 아니라 바로가 영적으로는 사탄 마귀가 하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제시합니다. 첫째, 출애굽기 8장 25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희생이란 말은 제사입니다. 너 이 땅에서 너 하나님 섬겨.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 땅입니다. 애굽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라. 애굽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이 어떠냐면 여러분 지금 이 애굽은 성경의 애굽은 지금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지금도 남아있는 유적지 중에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거대한 신전들이 사방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신전들이 다 뭐 했던 곳이냐면 전부 우상을 섬겼던 신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뱀을 그 수천 수만 마리의 뱀을 갖다가 신전 안에 넣어놓고 뱀을 섬겼던 그러한 역사가 있고 또 어떤 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출입할 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이 열 가지 재앙이 전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던 이 사건은 뭐냐면 우기철이 되면 나일강물이 범람해버립니다. 범람할 때 그 나일강 주변으로 많은 농경지가 있었는데 언덕에 물이 넘쳐버리면 농경지가 전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뭐냐면 홍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때만 되면 나일강에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사를 지내고 신같이 섬겼습니다. 제발 물이 범람하지 말아달라고. 파리가 있습니다. 파리 재앙이 내렸는데 이 파리가 또 그들의 성경 신이었습니다. 몸에 있는 이가 있습니다. 이를 모르십니까? 몸에 이가 있습니다. 이를 또 신으로 섬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피부병이 이로 인해서 굉장히 날씨가 더운 것이기 때문에 이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을 가져왔는데 그들은 이가 무서웠습니다. 파리떼가 무서웠습니다. 메뚜기도 무섭습니다. 곡식이 연결해져서 추수할 때가 되면 수천 수만 마리 메뚜기들이 한꺼번에 밀어닥쳐버리면 완전히 농사진 것이 초토화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신들을 섬겼던 하나님은 그들을 전부 다 형상을 만들어놓고 신같이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전부 다 심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바로왕이 제안하는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섬기는 수많은 잡신들이 있는 곳에 너희 하나님도 섬기고 거기 제사같이 지내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종교,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종교 다신론,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이것이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 속에 사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지금 사탄 마귀가 이걸 유혹을 합니다. 손잡자고. 우리가 섬기는 신도 같이 섬기고 너네들의 섬기는 너희 하나님도 우리가 섬길 테니까 같이 손잡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 잡신하고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마귀가 하나님 자리고 막 먹고 비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17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을 지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요셉 아들을 통해서 태어난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열두 지파 가운데 한 지파입니다. 이 사람은 창세기 48장과 49장에 보게 되면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할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큰아들, 이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다 놓고 팔을 어긋맡겨서 이 에브라임 둘째를 첫째 만들어버렸습니다. 장자권의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사기 17장 2절을 보게 되면 최초로 우상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집에다가 은으로 만든 신상을 세워놓고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강조하기를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신도 섬기고 우상 섬기면서 같이 섬길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시록 7장 5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열두 지파가 다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만 생명책에서 쥐어버립니다. 이 사람 에브라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이 영향을 받아서 사사기 18장 30절이 보게 되면 단이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축복받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자신의 집에 신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던 사람이 신상을 세워놨을 때에 역시 계시록 7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열두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과 다는 이름이 빠져버립니다.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건 생명책에서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교회 생활하시는 거 내 몸을 던지세요. 똑같은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까? 어설픈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안 계신다 그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을 보면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하나님 앞에 재물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신앙인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피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을 말하는데 오늘 피 없는 제사를 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모세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에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주어야 하겠고 하나님 옆에 바칠 제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5장 4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 희생 제물 번제물은 오늘날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 희생 제물은 죽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여기는 뭘 말합니까? 이 바로가 하는 말은 사탄마귀의 모습을 보이도록 보여주는데 피 없는 제사를 지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최초로 죄를 가지고 들어온 자가 이 땅에 에덴 동산의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를 십자가에 설리심으로 이 피는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느냐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죄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가장 싫어합니다. 죄인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전부 죄인들이 죄가 다 깨끗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수 믿기만 하면 죄삼 받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이 피는 예수의 피는 열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 계시록 1장 5절은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 1장 7절은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 1장 7절은 예수의 피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를 사해버렸습니다. 네 번째,
골로새서 1장 20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에베소서 2장 13절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어떻게 가까워졌습니까? 자녀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린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예수께서 위대한 예수의 십자가 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은 예수의 피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5장 9절은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는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혼합주의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간에 머무는 소극적인 신앙이 되지 말고, 그리고 항상 인정에 매이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 피 10대 축복 가운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는 예수께서 피는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예수께서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속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여러분은 절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결코 정죄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전부 지불했기 때문에. 마지막 열 번째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환경이 힘드시더라도 결코 예수님 덜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 마음속에 늘 주님을 모시고 이 험한 세파 속에서 승리하시는 천국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